자, 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발양론 혈남 21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우측 문제부터 보면은 흙이 살기 위해서는 귀에서 선수로 한 집을 낼 수 있어야 한다. 그쵸? 중앙에서는 중앙 가, 흙 가로 붙이는 수로 한 집을, 후수 한 집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귀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이거는 흙이 둘 차례인데요. 자, 이쪽은 후수 한 집이라는 게 붙이고 놓고 여기로 또 양단수라 여기를 놔야 될 때 이렇게 놓으면 백이 이제 잡으러 와서 흙이 죽는다는 거죠. 여기는 후수이기 때문에 이 귀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드는 수를 찾아야 됩니다. 자, 그럼 일단 보통 많이 뛰는 수, 한 칸 뛰는 수인데 이게 될까요? 그럼 백은 치중을 하고 놓고 놓을 때 막음은 여기를 놓고 있기 전에 다 이거 선수로 하나 하고 여기 놓을 때 막을 막으면 이쪽을 살 수가 없죠. 여기 한 집이 안 되니까. 여기를 놓으면은 백이 여기를 놔서 중앙에서 집이 안 되고. 그렇다고 이쪽을 뭐 이쪽을 선수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 백이 이쪽을 잡으러 가니까요. 이쪽은 나가는 수가 없습니다. 이쪽은 그냥. 그래서 한 칸 뛰는 수는 치중계에서 안 되고,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넓히는 수는 어디가 급소일까요? 이거 잘 응수해야 되는데 일단 급소부터 두면은 여기를 두면 이쪽을 놓고 막을 때 넘어가서 이거는 논외. 뭐 이쪽은 살 수 있지만 일단 전체가 살 수 있는데, 아니 그렇죠, 전체가 살 수 있는 수가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은 실패죠. 그렇다고 여기를 놓는 것도, 이것도 이게 선수가 돼서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. 그럼 이 자체로 여기서는 두 집이 안 납니다. 그냥 뻗어서 이걸 젖히면 뻗어서, 그쵸? 놓으면 나서 맞보기라, 그쵸?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궁도가, 사는 궁도가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여기 나서 안 되고, 여기 뛰는 것도 여기 나서 안 되고, 과연 어딜까요? 이 문제의 답은 여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쪽을 놓을 수는 없죠. 이건 너무 크게 여기서 두 집 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일단 여기를 놓을 때 막아야 되고, 이렇게 한가하게 이을 시간은 없습니다. 그냥 쉽게 여기 놓으면 쉽게 살아버리니까 이건, 그죠? 궁도가 넓어서 여기를 집어서 집으면 일로 나가서 한 집, 저 치면 여기서 한 집, 여기서는 집이 안 되지만, 그래서 놓을 때 집고 놓으면 이게 선수가 돼서, 자, 백이 여길 젖혀야죠. 귀쪽을. 백이 여길 잡으러 가면은 흙이 여기 궁도가 너무 크죠. 여기는 하다못해 젖히는 것도 선수가 되니까, 그쵸? 나가서 궁도가 커서 이거는 안 돼요. 그래서 놓고 4번 올 때 흙은 여길 놔야 되죠. 백은 여기까지 놓고 백은 젖힐 때 흙은 요거 이제 선수로 요거 여기까지는 해 놓을 수 있죠. 단수로 여기까지 해 놓고 이제 귀에서 중앙에서 이제 선수로 놨을 때 이제 백이 여기 잡든 수가 있느냐 이거죠. 흙은 최선으로 살려고 했지만 여기 가만히 젖히는 수가, 여기를 막으면 큰일 나죠. 먹여치고 해서 다 죽습니다. 젖히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이쪽을 잇는 수가 한 집을 만드는 수죠. 단수치면 일로 됐다는, 다시 따먹어서 여기 한 집이 나서 여기 살죠. 그러니까 백이 젖힐 때 흙이 여기 가만히 있는 수가 좋죠. 치중 가면 여기를 놓고 넘어가면 단수를 쳐서 석점이 죽으니까 여기 한 집이 됩니다. 반대로 백이 이쪽을 먹여쳐도 따면 안 됩니다. 젖혀서 막으면 먹여쳐서 그냥 옥집이 됩니다. 이때도 따지 말고 이쪽을 넓히는 수. 치중 가면은 여기를 놔야죠. 그럼 여기를 놓을 수가 없죠. 세 점이라 따먹으면. 자, 이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가서 이거는 여기 나서 안 되고 여기는 치중 가서 안 되고 오로지 이 수. 당연히 이것도 외길이죠. 뭐 이렇게 누는 수는 뭐 여기를 올 수가 없죠. 그냥 쉽게 궁도가 커서 살아버리니까. 그러니까 백이 일로 오고 막을 때 치받고 흙은 이쪽으로 와서 후수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. 후수 한 집을 만들면 백에 들여다보고 젖혀서 여긴 집이 안 되기 때문에
흙은 여기를 혹으로 쳐야 되고, 이때 백이 요 귀를 젖혀야 돼. 요거 선수, 이건 선수니까 해놓고, 젖힐 때, 요거 선수죠. 나가고, 놀때 선수 해놓고, 여기 한 집을 확인하고, 이제 중앙으로 한 집을 만들어 갑니다. 노면 놀 때. 자, 이때 백이 먹여쳐도 뻗어서 살고, 젖혀도 여기를 이어서 산다. 자, 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. 그 다음에 잡여 문제는 백이 둘 차례인데요. 백이 살아야 됩니다. 그냥 잡는 수는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흙이 눈목자랍니다. 집을 만들려고 그러면 치중 가서 아무것도 안 돼요. 노면 연결하고. 이걸 잠드는 수가 없습니다. 안 되죠. 그래서 그냥 잡는 수는 눈목자라서 안 되고, 그렇다고 여기 한칸 뛰는 것도 눈목자라서 안 되죠. 요거 집 때문에 여기 치중 가서 집이 안 됩니다, 요거. 그러니까 요때 또 백이 그렇다고 여길 누는 거는 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.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. 이게 세 점이 이건 죽습니다. 이거는 그냥 뻗어서 이거는 그렇죠? 이거는 해보시면 안 되지만 안 돼요. 이때 흙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죠. 단수치면 단수치고 따먹으면 먹여쳐서 여기 자체적으로 궁도가 이게 안 됩니다. 여기는 그래서 이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잡아도 여기 나서 안 되고 여기 놓으면 나가서 안 되고 여기도 눈목재나서 안 되고 오로지 요수를 찾으셔야 됩니다. 자, 이때 흙은 당연히 이걸 잡아야죠. 다른 수는 없죠. 이때 백은 단수 치고 막고 이렇게 막으면 안 되죠. 이 형태는 십자 모양이 돼서 이거는 먹고도 궁도가 안 나오죠. 그래서 절대 여길 단수 치고 흙은 어떻게 할까요? 돌려치겠죠. 따먹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는 안 됩니다.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흙한테 어떤 수가 있어요? 이게 도망가는 수가 있어서 백이 다 잡힙니다. 이거 한점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. 그래서 백은 여기 있는 수가 없어요. 단수 치면 단수 쳐야 되는데 이건 패 모양이 돼서 이건 백이 망합니다.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? 좀 어렵죠. 여기 놓을 때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. 이게 십자 모양 궁도가 우형이 나와서 끊어야 되고 흙도 여기 단수 칠때 백이 이거 따먹으면 패가 돼서 안 되고 백은 뻗어야 됩니다. 이때 흙은 단수 치고 그쵸? 백도 따먹고 흙이 단수 칠때 이걸 이으면 안 되죠.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너무, 이게 살아가는 수가 있죠. 두 점은 죽지만 이두 점이 여기 놔도 나서 이두 점이 살면 두점 먹고 못 사니까 백은 있는 수가 없다는 얘기죠. 이 수가 있어서. 그러니까 이때 백은 여기를 끊어야죠. 흙은 따야 되고 이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 따먹으면 안 돼요. 이게 넘어가잖아요. 자, 왜안 되냐면요. 이걸 단수 칠때 이걸 살려요. 그럼 먹여치면 되잖아요. 패가 되잖아요. 그냥 사는 수가 있는데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. 그래서 이 수가 됐다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흙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패로.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잘해야 돼요. 이쪽을 막아야 됩니다. 아, 이쪽 도망가잖아요. 이렇게. 어떡할까요, 이때? 이거 따먹으면 또안 되죠. 이거 따먹고. 이게 패가 될 겁니다. 따먹지 않고. 요거는 일단, 이때 백은 여길 따먹어도 되고요. 어차피 단수라 여기를 못 놓으니까. 이걸 따먹을 때 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죠, 뒤로. 여기 어차피 못 놓으니까. 그럼 여기를 놓을 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사는 수가 생기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놓으니까, 놓을 때, 이 돌이 단수 치고, 되돌려치기 할 때, 따먹을 때 단수 치면 이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, 백은 뻗어야 되고, 흙은 단수 치고, 백은 따고, 흙은 단수 칠 때, 백은 이으면 안 되고요. 이걸 단수 칠때 따먹고, 이때 백은 여기를 막아야 되고요. 흙이 도망갈 때 놓고 단수 칠때 백은 그냥 여기를 막으면 됩니다. 그러면 흙이 이걸 따먹을 때 백이 따먹고 결국은 여기를 못 놓고 놓으면 따먹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백이 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.
여기서 뭐 흙이 놓고 백이 따먹어도 되죠. 이 상태에서. 여기를 어차피 놓고 뒤에 단수 치고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수순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수순도 외결 수순입니다. 거의. 복잡은 하지만. 그러니까 다른 건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발행론 현람 21번 문제.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. 두 문제 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.